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또 KF-21 얘기네요. 네, 이 설마 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물량이요. 결국 계획보다 반토막 난 20대부터 생산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고 합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기존 40대로 승인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 책정 기준이 되는 그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최초 양산 물량을 20대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었잖아요. 그때 뭐 20+20 이렇게. 근데 예산 문제상 20대 생산부터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선 내년에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생산할 예산 4조 원대를 배정받은 뒤에 1년 후인 2025년에 추가로 20대 예산 4조 원 이상을 추가 증액받는 일명 20+20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카이다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거죠.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 이슈 점검에서는 좀 할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난 건가요? 네, 11월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KF-21 최초 양산 사업 예산 보고안을 준비해서 조만간 대통령의 보고를 올린다고 합니다. 카이다 사업 타당성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방위사업청에 보고된 뒤 신원식 국방장관에게도 보고가 됐고요. 결국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대해봤자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카이다의 논리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쩔쩔매던 기재부에게 아마도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카이다는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에 돌입하다 보니까 공대지 무장 분리시험 등 기술적 완성도를 우려해서 최초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절반 줄일 것을 제안했었잖아요. 이에 군과 방산업계 등에서 반발이 아주 거셌죠. 뭐 방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이다는 향후 무장시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조기에 20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이런 뭐 조건부 요걸로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0+20.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었어요. 카이다가 왜 이런지. 근데 카이다의 이 같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재정부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돈 모자라서 죽을 지경인데 카이다가 4조 원이나 까주네? 너무나 땡큐 이랬겠죠. 그쵸? 기재부는 애당초 KF-21 블록 1 양산형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 공군이 당면한 현실이나 업체들의 고통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내년에 KF-21 최초 양산사업 예산으로 8조 원대가 아닌 4조 원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카이다가 너무나 예쁘게 보였겠죠.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요, 지난 9월 7일 방위사업청의 항공유도무기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KF-21 블록 1에서는 아이리스-T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있고요. 블록 2에서 통상폭탄이나 GBU 계열의 무기, 그 다음에 한국형 활공폭탄인 KGGB,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천룡 등이 보입니다. 이게 KF-21 단기 체계 개발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KF-21은 이런 개발 수준을 밟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까지 국내 개발 항공 유도무기를 다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40년대까지 신개념 항공 유도무기를 개발한다는 명확한 플랜이 있었어요. 이게 발표된 게 불과 3개월 전이에요. 9월 7일이니까. 이런 명확한 개발 계획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카이다의 딴지가 아주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개발 계획이나 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전투기는 무조건 멀티롤이야. 반쪽짜리 공대공 전용에 40대씩 예산 편성하는 것은 불가야. 기술 없으면 만들지 말던가 까라만 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아 뭐 정 그렇다면 20+20으로 해. 다만 먼저 20에서 공대지 무기 운용할 수 있어야 해. 개발 과정 등등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럼 40대 인정할게. 너무 열들 내지 마. 내가 언제 사업 어플하고 했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카이다의 의견에 돈 없어 죽겠던 기재부가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 KF-21이 직면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카이다의 지랄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내년에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과 공대지 무장 발사 시험 모두를 끝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시제기가 뭐 그 미사일 공대공 무사일 발사했는데 이거는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표적을 맞추는 시험을 여러 차례 해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예정된 거죠. 문제는 공대지 무장 시험입니다. KF-21 블록 1에 새로운 역할이 추가된 거죠. 이게 항공기 개발 역사상 국가기관이 이런 딴지를 거는 얘가 없음을 감안할 때 정말 지랄같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 안에 하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본격적인 공대지 미사일 등등을 인티그레이션 하려면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를 거의 갈아엎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 전투기는 레고나 프라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한적인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즉, 멍텅구리 폭탄 투하 능력, JDAM 투하 능력, 그리고 KGGB 투하 능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뭐 멍텅구리 폭탄이야 파이라는 조금 손보면 되니까 별 문제 아니고요. 설마 이런 능력 요구하느라 카이드가 딴 일 걸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적어도 JDAM이나 KGGB 운용 능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이들 무장은요, 운영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장치나 절차가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먼저 JDAM은요, GPS-INS 유도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중요한 것은 GPS 신호만 주면 별다른 장치 없이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프트웨어 소문되고 뭐 배선 하나 정도만 따면 되거든요. 문제는 이 JDAM이랑 폭탄이 날개 아래 달려 있기 때문에 직접 GPS 신호를 받기 어려워요. 날개가 GPS 신호를 가리니까. 그래서 GPS 신호 전달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KF-21에는요, ARC-232A UVHF SDR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전기인데 BAE 시스템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음성의 송수신, 그 다음에 UVHF 대역 통신뿐 아니라 GPS 송수신까지 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DAM 운영에 제약이 없어요. 설령 GPS 송수신이 없다 하더라도 간단한 GPS 송수신 장치만 있으면요, JDAM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미그 29도요, GPS 송수신기를 장착해서 미제 JDAM을 잘만 써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GGB는요, 더욱 사용이 간편합니다. 이 KGGB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조종사가 간단한 PDU 단말기를 들고 타면 되는데요. 기존의 JDAM이나 이것의 활공 날개를 들어서 사거리를 연장한 JDAM ER은요, 항공기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표적 정보를 갱신하거나 혹은 GPS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항공기 자체에도 GPS 장비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KGGB는 이러한 조종사의 KGGB에 대한 조작이나 표적 할당, 변경 등을요,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PDU 단말기를 KGGB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공고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KF-21에선 이런 관련 인터페이스를 아예 항공기 내에 내장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무장만 KF-21 블록 1에 부여해도 전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업체에서 엔지니어들을 마구 갈아 넣는다면 어떻게든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 그런데 만약 카이다가 요구한 조건이 공대지 미사일까지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개소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사일은요, JDAM 같은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정교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도 대폭 손을 봐야 하고요, 여러 차례 정밀 발사 시험도 해야 돼요. 정말 이것까지 원한다면 카이다 내 전문 인력은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KF-21은요, 레고나 프라모델이 아니에요. 자, 그 뭐가 어찌됐든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건 맞나요? 아, 당연하죠. 일단 조달 대수가 반토막나면서 부품 가격의 상승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요, 65%입니다. 나머지 35%는 외산이라는 얘긴데요. 당장 해외 업체들은요, 1.5에서 2배 정도 상승한 가격을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국내 업체들도 비슷한 사정이죠. 실제 국방부는요, 첫 양산 물량이 40대가 아닌 20대로 축소될 경우 소량 생산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과 장비 유지 보수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생산 공백에 따라서 약 2조 원 규모의 총 사업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20 플러스 20을 하면서 8조가 아닌
10조가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대만 했으면 8조 예산인데 20 플러스 20 하면서 약 10조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진짜 불필요한 인상 요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런 점도 고려했었을까요? 이렇게 되면요, 당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최초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무장 시험을 거쳐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는 이전 관련 영상에도 말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중한 파일럿들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F4와 F5 제공호를 계속 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린 카이다 사람들이 F5 좀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사업을 토막내서 난도질한 다음에 조건을 붙여놓으면 순조롭게 개발이 가능할까요? 개발 주체가 설정해놓은 타임라인을 지키며 개발하는 것도 사실 지금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리하게 블럭 1부터 공대지 능력을 부여하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리한 개발 일정 요구로 말미암아 변수가 일어나서 개발이 2중 3중으로 지연되고 돈 역시 2중 3중으로 들어가면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국민 세금만 갉아먹고 우리 공군의 파일럿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우리 군의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진짜 카이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진짜 연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솔직히 이번 일을 보면서요,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라에 진짜 돈이 그렇게 없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혹시 어디 돈이 새지는 않나? 카이다는 왜 그렇게 KF-21을 미워할까? 등등등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치기 어린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아프리카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 기울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전력 강화의 핵심인 전투기 개발 사업이 반토막이 나니까 참 여러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방에 관심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상실감이 너무나 커요. 과연 정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빈번한 영공 침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안은 그저 F-35 25대 더 들여오는 건가요?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요, 카이다의 이번 사업 타당성 연구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전 카이다가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어떻게든 구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께서는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비록 일개 유튜버지만 정말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